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목도 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의 여정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육신의 열매가 아닌 인본주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체질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체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어, 제목은 세계보고마의 그릇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어, 말씀은, 어, 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볼줄 아는 사람. 항상 질문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절대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릇이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았다는 말은요. 항상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홍해 앞에서 또 노예로 들어갔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뭐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이 응답을 주셨을까. 여러분, 항상. 평생, 모든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순간순간 물어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 그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은, 이 시간표 속에서, 아,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안 보이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표가 보이면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또 항상 놓고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 대부분의 사람은 어, 세상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다가 시간과 돈을 집중으로 투자하죠 아끼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알고 행할 때 어,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 우리는 절대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계 하나님의 절대계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될 때,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전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위하여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오늘에 빠져가지고 미래를 놓쳐버립니다. 그냥 그날 뭐 좋으면 부어라 마시라 뭐 이렇게 움직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잠깐의 것, 그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 이것만 쳐다보고요. 영원한 것을 못 보고요. 거기에 일희, 일비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고, 잠깐의 것, 있다가 지나가는 것, 그거를 뭡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실 것 아껴서, 부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투자하는 건 뭡니까?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그릇을 준비할 때.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딱 그릇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24시, 25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널 시계를 차고 있는 거지,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욕심을 따라면 조건 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온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뭐예요?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그게 뭡니까? 24시 뭘 질문하는 거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어, 이거를 질문할 때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25시라고 하죠. 우리 능력,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뭐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릴 거안한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어,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24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받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받을 영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숨은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이 뭔뭐 말입니까? 어...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것까지는 오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알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왕을 세울 할지 사울을 대신할 가스보고요. 이 셔의 아들을 보니까 다 왕이 될감이야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여호와는 어,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 일곱 명은요, 영적인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왕이 딱다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보는 순간에 또요셉의 하는 행동과 말을 듣는 순간에 심지어는 뭐 보디발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요셉을 볼 적에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노예로 팔려 와가 있지만, 이게 노예할 사람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렘넌트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 부모님들 이에가요 영적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소문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지금 전장이 불리하다는 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게 리아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지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새도 잘 알고 있는데 크게다가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냥 갔다 오라는 게 가서 정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요,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새 가지고 이걸 보면서요, 이 다윗을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크로스.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 오해할 수는 있겠죠. 형들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있고, 나는 이 사자와 곰이 있는 그 양을 지켜야 되는 그 현장에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윗을 그양 우리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영적인 그릇을. 다윗이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었겠죠. 자, 또 랩넌트 메이커들, 지도자들 보세요. 랩넌트를 키운 지도자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다윗을 키웠는데요. 다윗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영적인 그릇이 될 만한 것을 전달했는데요. 잘 먼저 다윗에게 뭘 전달했겠어요? 천명을 전달했어요. 이게 네, 뭡니까? 언약계에 대한 이야기 언약이 무슨 약인지? 언약계를 기준으로 언약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에게는 천명으로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언약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이 있는데 니가 왕이 왜 돼야 되느냐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이러니까요 그게 소명입니다. 니가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왜 너를 왕으로 지금 그름을 붙느냐 소명. 부르심의 이유, 방대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사명을 쭉 심어줬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쭉 보여주니까요 다윗이 벌써요 딱 천명, 소명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을 딱 깨닫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딱 나왔어요 사명이 나왔어요 평생 마음에 사명으로 소원을 가진 기도 제목이 성전건축 은약, 성전, 건축. 이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고요. 이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인 걸 알고요.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 25, 영원이라는 단어는 알지만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24, 25, 영원에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영적인 그릇이 준비될 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숨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겁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 운동의 어 작품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보고마 운동 세계 보고마 운동에서 임 받는다는 거예요 숨은 그릇이라는 의미는요 나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장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숨은 그릇이 뭐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때가 참 복수는 하지 않더라도 형들 잘나서 보셔 당신네들이 나를 팔았지만 난 요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나를 판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런 기, 자기 기준이 조금도 들어 있지 않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만을 고백인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도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가지고요. 참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큰 사명을 모세에게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요. 뭐 사명을 주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모세 네가 필요하다 지금 출애굽 하는데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는데 그래 말씀해 놓고는요. 또너 없어도 된다는 이런 표현으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을 필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호렙산에서 불을 지게는 만 때만 핑계를 다 대고 이유를 다 대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기준의 모든 핑계 이유 입장을 다 내려놓고요. 결단을 합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불신앙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말한 거죠. 근데 우리도 늘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내 입장을 너무, 내 입장을 기준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그게 다 이유가 되고 편계가 됐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추레곱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숨은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숨은 그릇 내 입장을 다 내려. 입장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금마 운동 출애굽 운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계획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가졌던 어, 숨은 그릇을 한번 보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건 숨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늘 자기 입장에만 빠져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이 신비주의로 말씀에 사로잡혔다는지 입으로만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요. 숨은 그릇인데 뭡니까?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내 주장이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내 입장과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훌륭하고 똑똑하지만,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이보세요 여호와의 신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에게 크게 감동. 이게 숨은 그릇입니다. 누가 줄 수도 없고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는 이 성령의 감동. 이게 숨은 그릇입니다. 이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저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 알아가지고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다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인도라는 단어를 알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일 수 있으니까 그거 역시 참 감사한 일이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성령인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진짜 성령인도 받는 건지 내입장의 인도를 받는 건지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을 보지 말고요. 짧은 날을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세요. 후대까지 보세요. 그러면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보음마 운동이라는 걸 두고 인도를 받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엘리사다, 다네리다, 제 친구다, 에서드다, 이런 사람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요. 좀뭘 찾아내느냐, 숨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은 그릇 바울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진 교육 신분 위치는 대단한데 다배설물이라 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전에 몰랐을 때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를 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 쓰레기 같은 거였구나.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정도는요, 벌써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야,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역을 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 돈은 통했구나. 또 뭔가를 했구나. 이렇게 할 건데요. 자기는 행기 없대요. 이런 것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의 손에 잡힌 것을 쫓아간다 땅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가진 거 바울이 가진 건 로마 시민권인데 그거 아니고 천국 시민권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 그리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요. 숨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세계보고 말 위해서 언제든지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를 바라보면서요. 실제적인 준비가 딱 되어져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세워지는데요. 언제 세워졌냐? 환란 때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안디옥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은 안디옥교회 이전과 안디옥교회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안디옥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후대를 할지, 시작은 마가다락방에서 라 시작했고, 뭐, 소급하면 감남산이고, 뭐, 그런 거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라 할지에 우리의 뿌리가 뭡니까? 안디옥교회에서부터. 안대옥교에서 선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성취되면서 선교가 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어, 그 이전은 다 억지로 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안대옥교에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요.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나 업이나 모든 신앙생활이 2, 3, 7 성교를 바라보고 2, 3, 7 치유사역, 2, 3, 7 서미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다 최고의 시간표가 왔다. 진짜 전무후무한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닥치면 저 역시, 아, 위기구나. 홍해 앞에 와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지, 안 느끼면 이상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올 것이라는 걸, 이, 뭡니까? 모세는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는요, 문이 막혀, 전도에 문이 막혔을 때요, 바울이 성령인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이 뭔가가 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안 열릴 때, 이때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놓 시간표다 이걸 놓고 기도를 하더면서 찾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시간표와 하나님의 절대라는 걸 갖고 묵상하고 질문할 때 다른 문들이 열린 예비되어 있는 걸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21절, 바울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언제 봤습니까? 바울이 뭡니까? 빌리퍼에 가서 뭡니까? 복음전하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서 갔죠. 여러분, 감옥에 가 갔을 때 가요. 어, 아주 복음 증거할 증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실제 걸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 같은,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 이 역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있는 가운데 뭘 발견했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다 응답받았잖아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한 시대 뭡니까? 재벌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뭐 재벌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런 축복,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 이때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정해서 어디에 가든지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인가 담대해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기뻐했는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세 가지 그릇 이걸 붙잡고 오늘 기도하세요. 영적인 그릇 어. 더 중요한 것은 숨은 그릇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준비 그릇 준비 이게 중요합니다 어. 이래되면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만나면은 최고의 기회다. 더 확실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세 가지 절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누리셔야 됩니다. 24시, 25시 영혼을 그래서 영혼이 남는 그것 그한 영혼. 우리가 하는 거는 작은 일이지만요, 영혼이 남는 것그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그것, 또 많은 영혼이 있지만은 그한 영혼을 놓고요, 오늘도 내가 만나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될그한 사람, 그 구원하는 복음 운동 속에서 오늘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버리면은 24, 25를 넘어서 영혼이 남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신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것 그것이요 이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우리 교사와 중직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또 렘넌트 살리려고 하는 이 사역들이요 전부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이 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 이게요. 여러분에게 멸류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별거 아닌 아주 작아 보이는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원히 남는 복음 운동의 그 시간표.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짧은 시간,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라합이 알았던 것은 야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홍해 이야기를 듣고 광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대단하구나. 애굽을 이겼으니까 초강대국 애굽을 이겼으니까. 자이스라엘에 성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요 저 사람들을 도와야 살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여기까지는요 어뭐 다른 사람도 알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라합이 알았던 게 여기까지는 알았는데요. 라합이 몰랐던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기생인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갈 줄은 본인도 몰라고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기생으로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그 비난 받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이 여성이고 기생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그 하찮은 존재로 비, 직업 받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쭉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했는데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램한트 일곱 명, 그들의 부모, 그들을 키운 지도자들, 메이커들 전부 뭡니까? 딱뭘 했냐? 딱그 시간, 그 시간, 그한 영혼, 그그 그 작은 것, 그것이요. 영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하, 내가 좀할수 있으면 직장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장소, 그 일. 그 속에서 오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영원한 것 속에 있는 그 장소,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은약으로 딱 붙잡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동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왕의 갑옷도 아니고 장군의 갑옷도 아니고요. 그 장군들, 군인들이 무장해가 있는 무기가 아니고요. 아니, 돌멩이를 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물맷돌을,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꺾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어져 있는, 그 결국은 다이시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장소, 그일 속에서 오늘을 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왕이 되고 왕 앞에서는 그런 자리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은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규준과 간섭의 눈으로 볼지에는 하찮고, 어, 이 중요하다, 안 하다, 등급이 낫는 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는 그 장소에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서 최고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취할 세계보고화에 아버지 하나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오늘이란 절대 시간표 속에서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 그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영적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며 영원한 보음운동의 작품을 남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전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학업 현장, 생업의 현장, 직업 현장, 산업 현장에 로봇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역자,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중요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전략을 허락하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겨나가는 그 중심을 받아주셔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후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중적자들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임마 누엘로 역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송명권 집사님 크리스틴 또션 우리 최은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셨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거는 채 아버지 치유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이 암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더 넘어서 완전히 그 뿌리 거는 채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죽은 나사를 로 살렸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우리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군사님, 그한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이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여 지휘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병의 치유를 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증거가 만방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우리 안정복 냅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군 성교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 안에 돌아올 수 교회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고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